안녕하세요. 호식미입니다. 오늘도 포탈2 싱글플레이 이어서 시작해보죠. 싱글플레이 게임을 계속하기. 저번에 공식적으로 그 지하 실험이 끝났는데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첫 번째 실험이 그 뭐라 그럴까? 우주비행사나 그런 분들을 위한 실험이었고 지금부터는 60불 받고 일하는 불황자나 홈리스들을 위했던 그런 분들을 위한 실험이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죠.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디 보자. 점프랑 스피드젤 두 개 있구나. 이게 추진젤이었나? 갑시다. 엔터. 오, 역시나. 어, 여기 열린 데 있다. 여기다 바르라는 소리 같은데? 일단 바닥에는 안 발려요. 아주 메쉬 재질이야. 어, 근데 저기로 갈 수가 있네. 어, 저기 있다. 얘를 일단 그럼 반발젤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올라간다? 아, 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가봐야 보이지. 오이, 너 내려와봐. 너 말이야, 큐브짱.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뭘 쏟아버리면 내려오려나? 두 개 다 있긴 해요. 마른이 돼 있어, 친절하게. 문제는 발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리고 잠깐 둘러보죠 일단. 그래, 전체적으로 봐야 돼. 여기로 쏘아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쏘는 것 같죠? 나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고. 야, 이거 바닥이 메쉬니까 너무 어렵다. 잘 보이지 않아요. 딱 퍼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일단은 점프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점프를 사용하자. 쏘면 저쪽으로 가긴 하나 올인을 해버린다. 그쵸? 어디다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어, 오, 깜찍아. 아, 안 나가지는구나. 다행이다. 아이고야. 여기다 쏴봐. 어디 발릴 데가 없는데. 여기는 안 발리지? 섞어, 섞어. 아, 섞이진 않네요. 힌트는 없었죠. 그래, 이게 나오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진 않아. 하나하나 쏴보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아니고요. 여긴 어때? 어, 발린다. 발렸다. 어? 오. 아, 위험해. 아, 스피드젤 맞네. 추진젤이 아니네. 아, 저기 있다. 여기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열려라 참깨. 여기다 발라주실래요? 내가 절로 가서 여기서 점프를 뛰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어? 아, 저 위에 발리네요. 내가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 이 밑에 스피드젤을 이용해서. 그쵸? 빠르게 스피드젤 발라주시고요. 잘안 된다. 됐다. 이제 난 절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조심. 아, 안 나가지는구나. 여기서 아주 빅점프를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콩 하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해볼게요. 간다! 콩! 점프! 이것이었다. 새창살비 돼지. 일단 큐브는 구했어. 그러나 내려가도 되겠지? 보자. 일단 저쪽으로 갑시다. 왔어요. 아, 근데 이걸 어디다 쓰지? 쓰는 곳을 발견 못했는데. 보셨나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여기서 좀 올려다볼걸. 아, 내려다볼걸. 큐브를 올려놓을 만한 곳이. 잠깐, 저기 가보자. 궁금, 궁금. 어디가 있을까? 스위치를
아, 저기 있다.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있죠? 아, 벌써 오면 안 되고 나는 큐브 가져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큐브짱. 널 데려갈게. 이렇게 와서.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기 먼저 가는 건가 봐. 여기가 더 가까운 거 보니까. 맞습니다요. 아, 나 절로 가야 돼. 아이고야. 이쪽으로 와서 놓으면 금속 패널 회전. 아, 근데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 잠깐만, 너 이제 내려와 봐. 여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젤을 발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젤 바르러 가자. 젤을 바르려면 여기서 저기가 쏴질까? 쏴진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죠. 단타를 날리는 곳이니까 파란 젤을 발라둘게요. 발렸다. 그럼 일단 없애고 나와서 돌려둡니다. 돌려두고 나는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뜀박질을 하느냐. 그것이 또 희대의 난제가 되었다. 여기로 점프를 뛰는 법은 또 스피드 젤이 어디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로 와서 아까 거기로 가보자. 저기 있죠? 어, 안 쏴졌어. 됐다. 어, 여기 있다. 이거 좀 모자라지 않아? 아하, 아하하하하. 오호호호호. 여기, 여기. 요렇게 하고요. 잠시, 잠깐. 저기가 지금 파랑이 열려있죠? 좀만 더 바르자. 어, 나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됐다, 발랐어. 저기로 발리는구나. 그리고 요렇게 해서 점프를 뛰면은 저기로 갈것 같아요. 가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점프 공. 자, 마찰보다 낯선 보너스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제 몸을 로봇으로 개조하면은 $60 더 준댔죠. 분리된 사람 몸을 다시 하나로 합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완전 재조립일세. 새로운 장기. 종양도 제거해주니까. 게다가 이거 원래 돈 받고 하는 건데 덤으로 해주는 거래요. 라는 뻔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가자, 감자도스. 넌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다.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해냈어.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오래 걸린 거 나도 알아. 가자. 아직도 이러고네요. 노란 로고. 오. 열려라 참깨. 음악이 또. 아이구야. 어, 깜짝아. 마이크를 끌고 했는데 마이크 안 꺼졌어. 추진제 실험에 참여해줘서 고맙대요. 속으로만. 아니, 겉으로만. 전 인류가 고마워할 걸세. 소지품 갖고 가도록. 건물 안에 오래된 신문 쪼가리와 막대기가 굴러다니는 건볼 수가 없고요. 맞네. 저번까지는 우주비행사나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지금부터는 홈리스나 불황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60짜리 그런 실험이네요. 어, 이런 느낌 있지 않았나, 전에도? 여기 열리잖아. 나 가고 싶어. 들어가면은 근데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 포탈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갈수 있는 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요로 준비하시고 점프. 여기로 안 가죠? 아, 정말 길이 어디가 있을까? 어딘가에 흠이 있다. 빠진 이가 있다. 없나? 왜냐면 저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수상하잖아요. 아, 여기 올라갔을 때 보는 곳인가, 이 맵은? 지금 가는 데가 아닌가? 하긴 지금 갈수 있는 데가 없긴 해.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초기화가 돼요, 포탈이. 그래서. 아, 문도 닫아버렸어. 비겁한 녀석. 가자. 좀 제가 화면을 휙휙 돌리죠? 저도 포탈 하고 나면은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20분 걸린다고? 여기도 딱 보니까, 아, 아니구나. 실험실이 아니구나. 엘리베이터 타면 된다는데 또 테이프를 붙여놨네요. 창구다. 오시모시. 아, 여기서 이제 60달러 받아가는 거구나. 아, 이제 실험 끝난 거야. 60달러짜리 실험도. 열려라. 60달러 내놔. 뭐, 여기 라디오 가져갈 수 있나, 이렇게? 감자도스, 일어나봐. 나좀 도와줘. 야. 너 언제까지 날라먹을 거야? 여기도 뭐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일단 열어놓고, 저 위에다 열어놓자.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좀 둘러볼게요. 저 뒤에도 뭔가 있다. 요렇게 가는 길이. 아이고야, 요 뒷길 있잖아. 너무 어둡다, 근데. 너무 어둡죠? 여긴 아닌가 봐. 올라가 보죠, 그럼. 야, 여긴 어떻게 점프를 뛰는 거야? 원래 이거 좀, 아,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알았어. 올라가 볼게요. 더 이상 없죠? 저기네, 아. 나가는 길이 있네. 근데 잠시만. 요런 길에 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우왕! 우왕!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역시, 밑바닥이 있어야 돼,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인데. 마리오 때부터 느꼈죠? 다쳐버렸다, 또 어딘가가. 근데 이쪽으로도 갈수 있나 본데. 내가 이쪽에서 왔죠? 간 의미 없죠? 안 가도 되는 거지? 혹시 낙서 있나 좀 보고는 싶은데. 이것도 왜 있어? 어딘가 몰래 가는 길이 있나? 잠시만요, 뒤져볼게요. 몰래 갈수 있는 길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나갈게. 아까 여기였네요, 그쵸? 아, 다쳐버렸다. 여기서 제가 투덜투덜 됐었고, 여기서 가려면 열고, 일단은 저기 감마? 82년도 실험인가 봐요, 여긴. 저쪽으로 가라고. 요렇게. 가자. 오잉? 들어가면 되나요? 캐롤린.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죽인 여자인가? 아니면, 오 마이 갓. 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잠깐 동안은 너 혼자서 해결해 볼래? 난 생각 좀 해야겠어. 지금까지 나 혼자 했어. 감자도스. 지금 네가 뭐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 혼자 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난 계속 혼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넌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안 써지네요. 들어가자. 저거 뭐야? 저기 저 갔었나요? 저 불이 켜져 있잖아. 저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 이쪽으로? 저 여기서 나왔죠. 저 위에는, 열렸다. 열렸는데, 잠깐만, 좀만 더, 이쪽에다 쏠래? 맞나? 갈수 있을 거, 내가 이쪽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런가? 맨 처음에, 여기로 와서, 아니야, 내가 여기서 봤어, 그쵸? 여기서 봤던가? 아무튼, 여기는 다른 곳 같아. 흰 곳에만 열리니까. 이 옆에, 약간 옆에 열릴 수 있겠니? 아주 옆에다 한번 써봤어요. 여기론 떨어질 수 있겠다. 잘하면. 이게 맥시멈이야? 최대한 옆으로 온것 같긴 해요.
저 윗길이긴 한데,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보자. 저 밑에 있었던 거 맞죠, 아까? 여기는 아니죠. 열려라, 참깨. 여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설마? 괜히 온 거야? 다시 저쪽으로 가면 어때? 이게 안 싸져? 줌! 안 싸지는구나. 막, 난 비밀길 발견한 줄 알고 되게 기뻤는데, 아니었다. 가죠, 다시. 아, 여기가 내가 아까 왔던 게 맞나 본데. 맞나 봐요. 에잉, 아쉬워. 죄송합니다. 회차해버렸네. 어, 다쳤다. 여기도 메쉬 바닥이네요. 유리로 막혀있고. 내려가는 계단과 메워진 벽. 그리고 들어가는 길. 1, 2, 3? 이거 3번은 뭐야, 그럼? 어, 하얀 거 생겼다. 스피드 젤과 점프 젤 외에도 하얀 게 있어요. 이번에 사무실에서 저 하얀 거 작동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있다. 열리는 벽인데, 이거. 저기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왜 굳이 저기다 열리는 벽을 배치했을까? 일단 열어둘게요. 이제 올라가 보자. 이쪽으로. 아마 들어가면 또 그때처럼 스위치 있을 것 같긴 한데. 난 항상 궁금한 게, 이런 기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하겠죠? 그냥 보기엔 우리는 무슨 기계인지 모르고 대충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잖아요. 제작자들은 알겠지. 이게 어디다 쓰이는 기계고 뭐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알고 있겠지? 궁금 궁금. 마이크도 있고요. 아, 여기 있다. 가자. 블루, 레드, 화이트. 지금이야. 가자 가자. 뭐뭐 된다. 어, 이게 뭐야? 우와. 아, 그래서 저기 열었던 거야? 야, 난리가 났다. 큰일 났는데. 아, 그래서 내가 저기다 열어놓은 건가, 이렇게? 여기 점프 젤이 나오고 있고요. 주황색은 안 새고 있는데 하얀 게 엄청 많이 샜어. 하얀 거 뭘까? 하얀색은 뭐야? 옹, 올라가 봐. 올라오려다 말았다. 이건 뭘까, 흰색은? 무슨 절인지 왜 안 알려줘?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일단 저 천장에 묻었다는 건 뭔가 저기로 가라는 소리 같은데, 주황색 여기 튀었네요. 천장으로 가는 길이 있나 봐. 어이? 왜 어떤 젤인지 안 알려줄까? 내가 설명을 까먹었나? 아니, 빼먹었나? 수구리. 아니야. 그럼 일단 파랑을 써야 되는 게 맞는가 봐. 어디서 뛰어내려야 이 파랑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야야, 맞았다. 올라타봐. 그럼 여기서 파랑을 뛰어서 흰색으로 떨어진다면? 별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 살짝 올라갔잖아. 그래. 한 번 더 올라가죠. 이거 모자란데. 모자라. 아, 설마. 흰색으로 칠하면은 그곳에 포탈이 열리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물론 포탈건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겠지만, 깨끗해지는 그런 벽이네요, 이건. 어, 그러면은, 아하, 쏘세요. 이렇게. 요번에 좀 덜 헤맸다. 조금 헤매긴 헤맸는데. 아, 이쪽으로 스피드 젤이 떨어졌구나.
준비하시고 쏘세요. 됐다. 하지만 달려오는 길에 뭔가 있지 않았겠지. 이 사이에 뭐 있나 보고 싶은데. 나 이 사이에 뭐가 있나. 아,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들어왔고요. My new boss is a robot. But did you know? 로봇은 스마트하고 워크를 하더하고 그리고 배터하대요. 모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낫다고. 그래서 테스팅할 만한 그런 발런티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어라 참깨. 오 깜짝아. 새? 아 새 소리 들린다. 아 날아가 버렸네. 그 녀석에게 말이지. 감자도스도 무서워하는 게 있구나. 제가 빨리 나갔어야 되나봐요. 새를 봤으려면. 이거는 또 여기다가 열라는 소리죠. 그래서 총 날아가라 소리 같은데. 아까 괜히 그 열려고 노력했네. 어 아니야. 여기 그냥 열면은 갈 수 있을 것도. 아 계단 쪽에 머무는구나. 여기로 가려면 나 어디서 추진을 좀 얻어야 돼. 잠깐만 있어봐. 얻어올게. 저기구나. 준비하시고 쏘세요. 호이 왔어요. 그쵸. 아까 내가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여기서 되게 아는 척 했는데 아니었었던 거야. 잘못 왔었던 거야. 어차피 오게 되네요. 강화산 태운 걸 환영하네. 왜 이래? 모든 직원의 실험 참여를 강제하고 나서부터 피시험자의 수준도 향상됐지. 이쟁님도 늘어났다네. 그 결과 인간 실험을 폐지하기로 했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좀 남았어. 월석 7천만 달러 치는 커녕 7달러치도 못 산다더군. 그렇군. 월석은 말 그대로 독성 물질이었지. 아, 병 걸렸구나. 아, 근데 월석은 매우 강력한 포털 전도체래요. 아, 저 하얀색 젤이 그렇구나. 자,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과학 실험을 해봄세. 자네가 이 실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매우 고맙겠네. 캐롤린, 진통제죠. 아 그럼 결국 저 하얀색 젤 때문에 망해하기 시작한 건가? 케이브 존슨도? 난 괜찮아 그럼. 나도 저거 되게 아까 막 위에서 뛰고 난리 쳤는데. 어? 뭐야. 나의 모순을 알래요. 스탠드 스틸 리메인 캄 스크림. 아 요 녀석들 떨어져야 되나? 어, 저기 있다. 존슨. 여기 먼저 보자. 이거는 그냥 장식문인 거죠? 가자. 호이. 그래서, 어, 여기도 있다. 열리지 않아.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어, 우와. 빨갛고 빛나는 버튼이 있어. 로봇은 자지 않는다. 그들은 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너의 일을 할 수도 있대요. 아, 근데 이거 눌러봐도 되나? 저기 뭐, 로고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먼저 가보고. 에퍼처 사이언스. Let's work together. 인간과 로봇. 어허. 저거 누르면 이거 나오나 보다. 여기 열리는 바닥 아니야 다? 맞죠? 오, 야 무섭다. 역시 아래다 열면. 한번 봅시다 그럼. 조심조심. 여기 열리지? 열린다. 후이. 뭐지? 아, 열려있다, 열려있다. 어, 이럴 테나?
나가도 되나? 너무 허무하게 문만 열렸어. 그래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뭔가 또 되는 거 없고? 아니, 되게 중요해 보이는 시설 같은데. 케이브 존슨 씨. 갑시다. 호이. 응? 테스트를 하지 말래요. 뭔가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갑시다. 아,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월석체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나 봐요. 가자, 가자. 위로, 위로. 점점 올라가네요. 어, 왜 그래? 감자도스? 아, 이번에도 로딩 없어. 일어나봐, 감자도스. 오우야. 방송, KBC. 안내해주세요. 바닥에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싸서 발라야 잘 발란다고 소문이 날까? 저기로 난 가야 돼. 그러면 쭉, 이렇게 이동하면 저기 있다. 저 사이, 줌. 아, 저게 아니야. 여기다가, 야, 나 갇혔다. 여기다가 발라야 될것 같은데. 건너편을 보자. 아, 내려오지 말걸. 여기 안 열린 거잖아. 여기는 열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받아다가 어디론가 넣어야 되는데, 어디론가가 어딜까? 아, 아무데나 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대충 좀 이런데 발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 다 칠해버리는 거야. 발린 곳에다가 또 칠하면 또 칠해지고, 칠하면 또 칠해지고, 칠하면 또 칠해지고. 오, 넘어간다, 넘어간다. 저기도 발리겠다.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나 저기다 칠하면 되잖아. 됐다. 가자. 아, 안 돼. 나도 이거 맞아버렸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든 이쪽으로 와서. 아, 여기 다시 들어가는 입구고. 갈 곳을 찾아야겠구나. 저긴데, 저기긴. 나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 저 위에 칠할 수 있나? 요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갑자기 분위기 스플래툰인데. 오랜만에 하고 싶다. 패스할 때도 이거 있었잖아요. 흰색 물감. 옳지, 옳지, 옳지. 아, 근데 거기는 너무 폐쇄되어 있어. 저 위에다 칠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윗바닥에 칠하지? 아, 칠한다고 해도 내가 저기로 갈 수 있나? 어디 칠할 데는 있나요? 일단 나 칠해봐. 여기로 올라가려면, 아, 저 위에? 어디다 발라야 되는 거야? 야, 이제는 벽을 내가 찾아서 발라야 되니까 이게 어렵구나. 여기는 아니야. 일단 나 발라는 놓겠는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튀어야 되는 것일까?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의 반대면. 거기다 칠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아, 저기 약간 미세하게 튀었다. 그게 안 돼. 여기서 쏴봐. 최대한 튀게. 여긴 안 열려? 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가? 오, 야, 이거 어렵다. 아, 여기 있다. 죄송해요. 여기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잉. 아, 여기는 점프해서 뛰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칠하는 건 다 끝난 것 같고.
여기로 점프하려면 나 꽤 높은 데서 뛰어야 되는데. 어디가 높은 데일까? 저 다이빙? 이 다이빙? 여기 좀 부족한데. 아, 이거야. 여기도 좀 발라줄래? 안 열린다. 거기 너무 멀어요. 옳지. 잘 발랐죠? 이제 나 좀 나갈게. 너희는 끝났어. 한번 나간 다음에, 어이구야. 하필 열어도 여기다. 여기다가 놓고, 난 점프를 뜰 건데, 과연 이게, 이 정도로 높은 점프력이 될까?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호이, 안 돼, 안 돼. 택도 없어. 훨씬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아, 여기 아닐까? 근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서 여기로 쏠 수 있나? 여기서 떨어진다면 어때? 자, 계산해보자.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서 파랑만 쏜다면? 어이? 아, 여기다. 자, 그럼 파랑만 쏜다면 과연 갈게요. 안 돼! 아, 안 된다. 아, 근데 엿을 준다고라고 했는데 레몬이라고 하네요. 왜 그래, 글라도스? 가서 담당자 나오라고 해. 감히 케이브 존슨을 레몬 먹이라고 하다니 후회하게 해주지. 글라도스 흥분했어. 저 남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놈의 집을 불태워버려. 저 남자가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야. 요점은 이거야. CD에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데 사람의 지식이나 개성을 저장하지 못할까? 그래서 기술자들에게 당장 그 이유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네. 뇌 지도, 인공지능. 지금부터 할 말은 모든 사람이 수백 번씩 들을 수 있게끔 테이프를 그럴까 생각이야. 내가 죽는다면 캐롤린이 이 시설을 운영했으면 해. 여기다 바르는 건가? 그런가 봐. 다시 바르러 가죠. 그녀는 분명 거부할 거야. 능력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지. 억지로 시킬 수밖에. 그녀를 컴퓨터에 넣어버리게. 사무실로 돌아가도 좋아. 그래서 글라도스가 된 거야, 설마? 사장님이래. 자, 이렇게 발라놓고요. 요것도 근데 너무 낮은데. 아, 그래서, 아, 여기다 바르는 건가? 그런가 보다. 양쪽, 이게 훨씬 높잖아요. 높은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바르면 이쪽 벽에 발리고, 요렇게 하면 더 높이 발리고, 요렇게 하면 더 높이 발리고, 더 높이. 더 높이. 그럼 충분한 높이를 제가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저기로 확 뛰면 되는데, 열어놓고. 어, 나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왜 발판 없어? 왜 안 됐지, 나가? 발판이 없나? 일단 발판으로 들어갈게요. 발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보일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난 떨어지는 거지, 어디로? 여기 있다, 길이. 간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옳지. 여기 약간 헤맸다. 올라갈게요. 그래도 뭔가 도전과제 열렸어. 실패함으로써. 어, 나가는 길이야. 근데 잠깐만. 여기에 사무실이 있거든. 감자도스트가 약간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아무것도 없어? 여긴 조명이 없네요. 여기도 그럼 실험실이었던 거야? 아, 여기는 이 월석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를 체험시키는,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실인가 보다. 나는 불통이었겠다. 불통가, 어? 82년도. 노래 봐. 문 닫히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불필요한 센스.
끝냈나봐, 이제.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데요. 왔어. 나가는 길이야, 이제? 문은 닫혔는데. 책상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는데? 또 다른 기회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반발들이래. 월석체 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올라갈 수 있었겠다. 저기다 쏘아놓고 오면은 여기다 열어서 올라가서 여기 들어갈 수 있었겠다. 그러면 뭔가 도전과제 열렸겠다. 야, 열어봐. 오픈!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쭉 가볼게요. 저문 있구나. 엘리베이터. 닫혀버렸다. 또 줌. 줌. 3000m까지 왔어. 나 올라왔어. 근데 수상해. 여긴 또왜 있는 거야? 여기 먼저 가보자. 이 뒷면은 왜 있는 거야? 수상하게 시리. 아이쿠야. 떨어져 버렸다. 나다. 내 얼굴. 어떡하죠? 아, 올라가는 거다, 이거. 이거 올라가는 거네요. 그쵸? 호이, 아! 호이! 그래서, 여기 열고, 그 다음 어디야? 아, 저 길이구나. 여기는 길이 아니야, 그럼? 뛸수 있겠니? 됐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야, 어지러워.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내가 아까 저기서 점프를 뛸 때, 호이! 위에다 열었어야 되나 보다. 저 위에다가 발 디딜 곳이 있는 곳에다가, 저기 어때? 호이! 모자랐어. 하지만 열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뭐 있었는데, 그래. 받침대가 있었어. 사무실. 조명이 다 켜져 있네요, 근데. 나 이제 시간상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항아리 게임 같은 존은 다음화 이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끝까지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시라소 마셨고요. 감사합니다.